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퍼커시브 연습곡으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악동뮤지션의 매력 있어입니다. 악동뮤지션이 K-pop 스타의 처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다작곡으로 불렀던 곡인데요. 어렵지 않은 코드 진행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서요. 이 퍼커시브 연습곡으로 참 좋은 곡이에요. 그리고 바운스 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곡이니까요. 연주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E-7. 실질적으로는 5번 줄을 안 치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한 폼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B마이너. 이건 역시 약식 코드죠. 원래 코드는 이건데요. 약식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과 그리고 리듬을 설명드려 볼 건데요. 먼저 이 노래 바운스 필이에요. 8비트 바운스이기 때문에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식의 진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오른손의 기호가 P손가락, I손가락, M손가락, 그리고 A손가락 이렇게 네 가지 손가락을 이용한 핑거링 기법을 사용할 건데요. 엄지손가락의 옆에 부분 있죠. 이 옆에 부분을 베이스 친 다음에 베이스 부위로 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탁 하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퍼커시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퍼커션이티한 사운드라고 해서 퍼커시브라고 하는데요. 이 타악기적인 사운드를 내서 기타에서 리드미컬한 사운드를 구현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컴핑, 흔히 말하는 코드 진행에 그런 리듬을 진행을 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주로 두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에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IMA 손가락은요, 기본적으로 4번 줄, 3번 줄, 2번 줄에 이렇게 걸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흔히들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이 오른손의 기법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요, 손을 이런 모양으로 만드실 때, 자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엄지손가락의 앞에 부분으로 줄을 튕기게 되면 이렇게 손이 모이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옆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엄지손가락이. 그래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앞으로 나오는 폼이 핑거링을 할 때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고 두 번째 박자에서 때려주고 이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왼손 잡아놓고요.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정박으로 먼저. 원, 투, 쓰리. 좀 이해되시면 1, 2, 3 이렇게 싱코페이션도 해보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노래 순서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려 볼 건데요. 먼저 E-7을 잡고 진행을 할 건데요. E-7을 잡았을 때 요 2번 손가락 혹은 1번 손가락을 떼시고 4번 줄에 개방을 한번 쓸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에서 이 사운드가 한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트로 4마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1, 2, 3. 바운스를 충분히 누리시면서 1, 2, 3, 4. 1, 2, 3.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A파트 9마디 진행을 보시게 되면 8마디인데 1마디를 좀 늘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B마이너에서 네 번째 박자에서 한번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멜로디가 나오죠. 그 다음에 E마이너로 가요. 손가락 동선을 연결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E마이너7에서 그리고 이렇게 B마이너로 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파트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예,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그 다음에 B마이너로 가요. 여기 스타카토 1, 2, 3, 4 and 1. 다시 E마이너로 가죠. 1, 2, 3 똑같이 진행해요. 다시 A파트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인데요. E-7이 우리가 잡고 있던 요폼에서 1번 손가락으로 잡고 있던 요 손가락만 이렇게 버텨주세요. 그리고 6번 줄, 4번 줄, 3번 줄만 치세요. 그리고 4분음표 친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살짝 대주면 이렇게 음이 사라져요. 이걸 스타카토라고 하죠. B파트 4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1, 2, 3. 다시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네, 연결해서 C파트는 B마이너로 가죠. A마이너 가죠. 마술사 아님 어디서 매력학과라도 전공하셨나. E마이너 7 쭉 진행해서 보여드려볼게요. 콜럼버스 타고나 만의 매력을 이 세상. 1, 2, 3. 연결해서 파워브레이크 있습니다. 다음 진행은 A파트 진행인데요. 앞에 첫 박자를 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연결해서 보여드려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코드 진행은 E-7, B-7, 다시 E-7.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1, 2, 3. 이렇게 네 마디죠? 세 번째 마디. B마이너로 가요. 2, 3.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D파트 매력 있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뭐 E마이너 진행 다시 B마이너 그리고 A마이너 한번 나오는 거 B마이너 이거밖에 진행이 안 되니까요. 연결해서 천천히 보여드려볼게요. 3, 4. 나가요. 비마이너. 다음 진행은 마지막 A파트 9마디 진행이고 마지막에 베이스를 한번 쳐줍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마이너 가죠. 1, 2, 3. 마지막 2, 3, 4.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단순한 코드 진행이지만 악동 뮤지션의 재기와 그리고 발랄함이 아주 돋보이는 곡이었는데요. 단순한 코드 진행 안에서도 아주 멋있는 곡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커시브 곡으로 참 좋은 곡이니까요. 이거 충분히 연습하신 이후에 다른 퍼커시브 곡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